농협판 미전실로 구상됐던 농협 미래 혁신실이 다음 달 초 출범합니다. 농협의 브레인 역할을 맡았던 농협경제연구소는 사실상 간판을 내립니다. 조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출범하는 미래 혁신실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핵심 공약 사안입니다. 농협 발전을 주도할 강력한 조직 출범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래 경영과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농협, 앞서가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경영 환경을 대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중앙회와 농축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상과 권한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 미래혁신실은 원래 임원 3명을 둔 방대한 조직으로 구상됐습니다. 실장의 위상이 중앙회 2인자인 전무에 준하고 상무 2명까지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원안이었습니다. 인사와 예산, 계열사 경영평가 기능의 상당 부분도 미래혁신실에 몰아주는 걸로 검토됐다가 중앙회 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농식품부 등 안팎의 반대에 2보, 3보 후퇴했습니다. 상무 1명이 실장을 맡고 중장기 전략 연구개발과 비금융 계열사의 경영평가만 맡는 걸로 미래혁신실 기능은 축소됐습니다.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것은 이런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랜 역사의 농협경제연구소는 미래혁신실의 한 부문으로 편입돼 사실상 간판을 내립니다. 한때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소장을 맡기도 했던 한국농업의 싱크탱크였지만 미래혁신실 내 미래전략연구소로 축소됩니다. 한편 미래혁신실이 중장기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인 만큼 농협이 수장을 외부에서 수혈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